하지 않으면 오기가 참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또 시간대도 이르기 때문에 부랴부랴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오시게 된 우리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임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또한 우리도 그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함께 고난받고 또한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이 수요 전도 예배 첫 번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모임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에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위하여 세상 위하여 주님의 이 말이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 죽음인들만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능으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헤매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전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고 합당한 것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려 살고 증인이 되길 위하여 살고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바울의 믿음, 그 뜨거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그 불씨를 오늘 우리 아인교회의 수요 전도예배소 참석하신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지어버리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높은 자리, 높아지는 자리, 영광받고 드러나고 누리고 안락한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정말 낮은 곳, 저 깊숙한 곳까지도 냄새가 나는 그곳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찾아가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낮아지는 마음을 달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쥐어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작의 문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작이 되게 하사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열려진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드리게 하옵소서. 수많은 잔치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 없도 빚도 없이 섬기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알려지고 커지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전도를 통하여 한 생명이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이 하나님 손에 다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벅차고 부담되며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우리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모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호자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전도 예배. 사실 저는 저 혼자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나가면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예배를 시작을 하자, 많이 안 와도 좋다, 10명이 안 와도 좋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와주시고 시작을 함께 열어주시니 얼마나 크게 힘이 되며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사용받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나요?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그 한 생명을 건져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부터 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설교를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슬퍼하시는 표정이 있으시네요. 좀 더 길게 할까요? 아니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수요일마다 예배하고 지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평생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존 저희가 다녔던 교회, 섬겼던 교회, 수요 예배 없는 교회가 없었고 늘 우리 모여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왜 설교를 짧게 하고 왜 예배를 빨리 마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 아인교회는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저 현장에 나아가서 드리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피켓을 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겠지만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그 우리들의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쉬운 것이죠. 익숙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 시간을 내고 구별하여 저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때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꺾어야 하고 나를 낮춰야 하며 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를 우리가 끝까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그림 선교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서 섬겼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자들이 참 바빴어요. 한 사람이 부서를 5개씩 6개씩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에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1,000명이 다락방에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맡은 부서가 주차팀과 또한 전도팀과 또 피켓 전도팀과 청소년부와 교구와 이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요. 그런데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사역이 바로 이 피켓 전도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것인데 목사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전역에 80명 이상에 되는 성도를 아침 10시에 거기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매주 1, 2, 3부 광고를 했고 매주 광고를 했지만 성도들이 지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건 안 해요. 다른 건 다 해요. 다른 부서는 차고 넘쳐요. 안내팀, 뭐 주차팀, 뭐 새가족팀, 뭐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팀, 콰이어 앞에 서는 거. 그런데 여러분 피켓 전도팀은 10시까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8시까지 교회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늦게 오신 분까지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칠판을 가져다가 오늘 가야 할 곳을 한 조 한 조 다 짜서 배정시켜서 카풀 묶어서 보내야 하고 또 이동하는 거리도 있죠. 그것까지 하면요. 8시에서 8시 반까지 교회에 와야 돼요. 주일에.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막 6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막 화장도 해야 되죠. 애 4시에요. 애도 막 깨워서 옷 입혀야 되죠. 그거 한번 30분 서 있으려고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의 압박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왜 40명밖에 안 나갔니? 왜 50명밖에 안 나갔니? 무조건 생명 걸고 80명 이상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안달이 나는 겁니다. 매일 목양실 찾아가가지고 김성준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목사님 제발 광고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제발 더 많이 이야기해달라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해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목사님을 직접 제 차에 모시고 목사님이 피켓 들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제가 같이 모셔드리고 가면서 제가 그 영상을 다 찍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봐라, 담임 목사님도 하신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틀었어요. 그랬는데도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움이 많은지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이 모든 피켓의 방향 화살표가 적혀 있는데 이걸 따라가면 교회까지 도착을 하는 겁니다. 청라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데 모든 사거리 또한 8차선 거리까지 성도들을 화살표까지 맞춰서 다 고심해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되면 일제히 피켓을 들고 10시 반이 되면 일제히 피켓을 내려서 카풀에서 들어오는 거죠. 이걸 하는데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10개 피켓도 부러지고 막 이게 막 안 보여요. 80개를 제작을 했는데 막상 밖에 나가니까 안 보여요. 다 폐기하고 버전 2, 버전 3, 버전 4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도 만들고 또 무거워요. 성도들이 팔을 아프다고 그래서 구멍을 또 성도님들이 도와서 구멍을 뚫고 막 이걸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핍박을 하는 겁니다. 아, 참 너무하죠. 우리 교회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앞에서 이걸 들고 있냐고,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지역은 지도로 X표 쳐놓고 거기는 빼고 또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이거를 짜서 하는데 아무리 해도 새 가족들이 오질 않아요. 이 피켓을 보고 왔다는 새신자가 없어요. 그 당시 매주 20명씩 막 들어왔는데요. 새 가족 팀에 가서 제가 매주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 피켓 보고 오신 분 몇 명입니까? 막 검토하시더니 없는데요. 또 그 다음 주도 혹시 피켓 보고 오셨다는 분 있나요? 막 검토하시더니 없는데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지쳐가더라고요. 아, 진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너무 고생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든가, 이거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갑자기 새가족 팀에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드디어 피켓을 보고 성도님 한 가정이 오셨어요 하고 딱 찾아오시는데, 와, 그동안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었던 그 마음이 딱 녹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냐? 나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막 내려가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피켓을 보고 오셨냐고 이렇게 막 인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부터는 피켓을 보고 왔다는 가정이 막 세 가정, 네 가정, 막 어떤 청년도 오기도 하고 막 어릴 적 교회 다녔던 그 성도도 오기도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그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빠르게 안정이 되고 지역 분들에게 필그림 선교교회를 알리게 됐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함께 해줬던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나도 이렇게 이들에게 고마운데 하나님은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시는 주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그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나갔던 그 성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침에 일어나기 피곤하고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모욕받고 힘들고, 그 여름이었거든요. 그 더운 날에 모자도 써가면서 선크림 발라가면서 이러고 태양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늘도 없는 데도 많았어요. 그걸 했던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서 가끔 제 전화번호부에 피켓팀이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80명이 되는 사람이 쫙 떠요. 누구누구누구 성도 피켓팀, 누구누구 청년 피켓팀 쫙 뜨면 저 가끔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성도님, 이 청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왜 그러냐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한 성도들, 끝까지 그 사역을 1년 가까이를 했던 그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래요.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내게 잘해줬던 성도들. 나를 도와주고, 나와 친했고, 나와 같이 많이 밥 먹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다 돕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고맙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실까?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교육자가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부서가 옮겨지면 더 이상 나랑 가까이 안 하는 사이가 되잖아요. 더 이상 마주할 일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멀어지고 관심도 끊어져 가고 그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고마움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잊혀지지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사역한 것도 아니에요. 만난 것도 아니에요. 같이 시간 많이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신 양면으로 섬겼던 성도,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사역했던 성도, 굳고 굳은 일, 힘든 일, 낮은 일, 헌신하는 일, 아무도 하나 하지 않는 그 일 먼저 찾아가서 말없이 묵묵하게 끝까지 섬겼던 성도, 그 성도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목회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늘 기억이 나고 언제든 다시 보면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짝 하나님 앞에 잠깐 자라고 주님도 잊어버리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그것을 늘 섬기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이는 이 예수님, 이 목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이는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한 마리를 찾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이걸 어깨에다가 들쳐매고 와서 파티를 연대요. 여러분, 파티를 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파티를 열고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이 기쁨을 주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 건져내실 때에, 우리가 들고 있는 그 피켓을 보고 한 사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고맙구나. 내가 네 마음에 빚졌구나. 내가 너에게 빚졌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어린 나이에 맡을 수 없는 교회를 맡고 목사님의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즘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목사님께서는 수많은 목회 세월 중 한 영혼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성도 한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단의 기간 속에 하나님이 한 영혼 보내주셨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을 섬겼겠냐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한 사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피카소라는 그 그림 한 점이 몇백억이죠. 아니,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귀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그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의 이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바꾸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귀한 한 영혼이고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전도할 영혼도 그 귀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릴 적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고 크게 상처를 받으셔서 나는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교회 다니지 않겠다 하고 온 집안이 목사님이셨지만 신앙인이었지만 그 길을 버리고 의사가 되셨습니다. 극구 거부하셨습니다. 복음을 배척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도 없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한 영혼을 기억하셨어요. 그 한 영혼을 찾아가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시간이 흐르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수많은 사역들이 주님 앞에 올려졌어요. 죽어가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한 영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한 영혼이 그 죽어가던 한 영혼,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던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고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신약성서가 거의 다 쓰여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나라들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제가 이 자리에 많은 이들 오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한 영혼,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이 아산 땅과 천안 지역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피켓을 보고 아, 나도 다시 한번 교회를 좀 가볼까? 저 사람들 누구야? 저거 무슨 얘기야?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아,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아, 저거 와, 반짝반짝 빛이 나네.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지나가고. 그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면 야, 저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매주 나와서 수요일마다 저거 하나. 저 뭐가 있길래 교회 가면 뭐가 이렇게 좋길래 저 사람들은 맨날 이 시간에 깜깜한 데 나와 있나. 이 생각 한번 하다가 집 앞에 교회 한번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아직 피켓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고 우리가 나가지는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는 절대로 50분을 넘기지 않아요. 1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오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도를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모든 기도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건 비효율적이다. 이거는 너무 무모하다. 하나님, 사단의 공격과 이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효율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 예배, 그 찬양, 그 모든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모여 기도하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지역,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전하는 모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불러오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정말 교회에 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 그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그 피켓을 높이 들고 있을 때에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부담이 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전도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의 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살아도
주의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여 많은 영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한 영혼만 제대로 전도해도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돌아가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마음을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하고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비전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린아이들도 빅켓을 들고 하나님을 전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거 수요 전도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를 끝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불타는 주님을 사랑하여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었던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수요 전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각자 흩어져 자신의 삶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우리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인홀에서 우리 교회에서
간단한 다가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또한 간식 드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아산 지역에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요충지들이 네 곳 혹은 다섯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할 때 이제 많은 이제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 그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시에서 7시 40분 혹 45분까지 예배를 드리고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 그 시간이 되면 퇴근 시간입니다. 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퇴근을 하시고 많은 이 정보를 주신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경기가 더 살아나면 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쪽 천안에서 오시는 분들,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 또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나가는 곳들이 아산에 곳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씩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켓을 들고 3명 혹은 4명씩 5명씩 이게 쫙 한 군데 서 있고 또 다음 지역에서도 그렇게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서 이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켓은 앞으로 겨울까지 생각을 하면 LED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여러분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 이게 다 들고 있는 거 있죠. 네, 그 피켓 같은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크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고 혹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랑 저와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혹시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 꼭 많이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넣는 이 알전구를 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셀로판지 같은 걸로 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문구를 적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피켓을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면 글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요? 낮에 피켓 전도하는 건 많지만 밤에 이 LED 피켓으로 전도를 하는 교회는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요. 아마 눈에 확 띌 거예요. 낮에도 해도 잘 보이는데 밤에 LED로 하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성경 구절과 또한 예수를 믿으라는 그 문구들을 많이 적고 우리가 그곳에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서 있는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고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물어보시기도 할 거고요. 또한 좀 핍박을 하고 뭐 시비를 거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추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제가 다음 주 모임 때 우리가 또 교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계속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은 네, 전도가 없지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모여서 오늘은 예배가 조금 긴 편이었고요. 더 짧게 줄여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음 주 꼭 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우리 파송 찬양을 항상 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우리 오늘 제가 마지막에 했더니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수요 전도 예배 우리 첫 번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전개한
이제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이 수요 전도 예배 이 시작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드리며 나와 예수님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이 모든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들 또한 상황과 형편상 나오지 못하지만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노래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돌아가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꼭 식사 함께 하시고요. 또한 그냥 가셔야 될 분들도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